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똑딱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어린이가 수영을 한 후에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의 원인은 아메바 감염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감염된 아메바는 네그렐리아 파울러리라는 아메바로, 속칭 뇌를 먹는 아메바로 알려져 있죠. 사망한 아이는 8월 8일 강의 얕은 지역에서 수영을 하던 중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노출 5일 후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증상이 나타나고 2일 내에 병원에 입원했지만 며칠 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아메바는 미국 전역에 담수에서 흔히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특징이 7월과 9월 따뜻한 물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CDC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년간 35건의 아메바 감염을 보고했고, 이 수치는 1년에 3명 정도의 수치니까 수억 명의 물놀이 인파 중 아주 극소수여서 실제 담수에서 수영을 하더라도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메바에 감염되면 두통, 열, 구역감을 겪고요. 머리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련이나 환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률은 97%에 달한다고 해요. 아주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이 아메바지만 생존자의 치료법을 알아보면 암포테리신 B, 플루코나졸, 리판핀, 아지스로마이신, 밀테포신, 덱사메타손과 같은 항진균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조합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메바 감염을 막기 위해선 잠수나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아야 하고, 코에 물이 빠르게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해요. 수영을 할 때 코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클립을 사용하거나 막아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갯벌을 휘젓지 않아야 한다는데요. 갯벌에 숨어있던 아메바가 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막는 거죠.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과 바닷물에서 감염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서도 감염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따뜻한 연못이나 담수에서 무리한 잠수나 수영, 코로 물이 강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